안녕하세요.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영화 비긴 어게인 주제곡이었죠. Lost Stars라는 곡입니다. 마룬5의 보컬 애덤 루바인의 목소리를 빌려줘서 참 잘 표현되어진 곡인데요. 파퓰러하고 참 멋있는 곡입니다. 함께 연습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 보실 건데요. 코드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 노래는 C키 진행입니다. C키 안에서 움직여지는 코드들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코드들을 잘 보시길 바랄게요. 먼저 첫 번째 코드입니다. F 메이저 7. 잘 보이시죠? 손가락. 다음 코드입니다. E 마이너 7. 다음 코드입니다. C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G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G 서스프. 다음 코드입니다. D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D 마이너 7. 지금부터는 리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송폼, 곧 노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. 첫 번째 인트로 4마디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 노래 진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16분 음표 진행이에요. 그리고 긴 박자도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박자들을 정확히 헛손질을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천천히 최대한 보여드려 볼게요. 인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릴 건데요. A파트와 연계해서 총 12마디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. Fm7 코드 한 가지만으로 리듬이 진행이 되어지니까요.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. 진행해 볼게요. 3, 4, 4분 음표죠. And a 1, and a 2, and a 3, and a 4, and a 1, and a 2, and a 3, and a 4, and a 여기서는 4분 음표가 한 개 더 나와요. 이렇게요. 2, and a 3, and a 4. 한번 더 치면 되죠? 똑같은 느낌이에요.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. 앞에 Fm7으로 쭉 진행되어졌다가 여기서부터는 코드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. E-7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G 서스포도 나오고요. G 코드도 나오네요.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3, 4. Fm7.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이에요. 후렴구 진행인데요. 총 10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앞에 패턴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게 리듬을 쪼개줍니다. 세 번째 박자에서 3, 2, N 이런 박자가 나오게 되어요.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3, 4. 가죠. F major 7 slash C. C. 그다음 E minor 7 가요. 치고 네 번째 박자에서 C 바뀌어요. 그 다음에 오음표 2, 3. 다음 A파트 한 번 더 진행이 되어요.
다음 진행은 B 파트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. 여기서는 리듬을 조금 더 잘게 쪼개줘서 다이내믹을 올려줍니다. 그래서 1, 2, 3, 4 이런 리듬이 진행이 되어집니다.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여덟 마디 진행입니다. 3, 4, 2, 3, 4, 1, 2, 3, 4. 다시 마이너스 7 가죠. 리소스 뽑아요. 다음 진행은 C 파트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요. C 파트 마지막 두 마디, 그러니까 여덟 마디 더하기 두 마디에서 열 마디인데요. 그 두 마디에서만 빌드업을 시켜주는 포인트로 조금 변형이 생겨요. 거기부터 해서 다시 D 파트 브릿지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. 그 두 마디와 D 파트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.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네 번째 박자 바뀌고 서스포 갔다가 자 여기서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. 네 번째 박자에서 바뀌어요.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. 강의와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. 다음 강의 때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.